어제 기준 무결 토나스. 이거 신나봐. 천다리 자이. 와! 누구야? 또 다섯 개 선물을 천다리 자이. 너 밥 먹을래? 무슨 밥? 김밥 사고 수제비 시켰어. 이 와서 같이 먹자. 우와, 이거 어디서 샀어? 이쁘지, 이쁘지. 딱 어디서 샀어? 이거 언니 아침부터 쇼핑을 갔지. 언제 어디 가서? 오늘 이것저것 돌아다녔지. 재밌었겠지? 딸기 상당은 어떻게 됐니? 맛있어. 아,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겠지? 갔다 일본 갔다 와서 빌려서. 와, 자매님 또 한 10개면은? 어? 캐리어 저거는? 저거는 우리 제주도랑 국내 여행용이고, 이건 해외 여행용. 핑크토끼 있고 좀 그렇지 않아? 생각해 줄게. 그래? 자매님 감사합니다. 오늘 텐션 쩐데 언니? 진짜 내일 놀러 가자니. 좋겠다. 여행을 간다. 여행 간다 언니는? 여행 가도 그거 할 거 아니야. 다섯 개 기준 물결 표하지. 뭐냐? 방송 할 거 아니야. 언니는 원래 여행 경민이랑 놀러 가도 방송하는데? 그래? 난 방송을 해야 숨이 쉬어져. 방송 안 하면 숨 막혀서 아마 안 놀러 가고 싶을걸? 응, 그래요? 방송을 해야지. 야, 어떻게 나와? 나만 예쁘게 나오면 되지. 다 필요 없지. 시청자 수 개뿔이나. 언니 이거 애는 어떻게 내려왔어? 내가 열어줬지. 왜 열어줬어? 어? 왜 열어줬어? 아, 그냥 열어줬지. 그래? 100개 개주한. 아, 네! 100개 선물을. 와! 와! 루디님 또 100점 선물 또 그만 감사한다. 고맙습니다. 우리 쿨베 한번 까? 너 잠 잘 잤어? 학교 갔다 온 거 아니지? 응. 운동 갔다 왔어? 언니가 그거 줬잖아, 가인미가. 아, 가인미가 다녀왔어? 신났네, 신났어, 힐. 제가 세린이 또 가인미가 이제 한 200만원짜리 티켓 하는 거 있는데 또 끊어줬거든요. 언니니까. 언니야, 다니기 힘들다며. 힘들면 그렇게 해주면 안 돼? 그래, 알겠어. 방송인데. 네, 사실 제가 끊어놓고 다니기 힘들어서 인수인계 했습니다. 인수인계가 아니라 뭐지? 양도. 양도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조금만 지고 있대. 네. 아까랑 방송인데 좀 해주지. 나 그 두 번밖에 안 갔는데. 이거 하자. 100점 한번 보겠습니다. Yes, I'm a gummy bear. Oh, I'm yummy, tummy, funny, lucky gummy bear. I'm a jelly bear, cause I'm a gummy bear. Oh, I'm a moving, grooving, jamming, singing gummy bear. Gu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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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mmy bear. Pink 토끼가 좋아, 저게 좋아? 저거 더 예뻐. 간다, 앉아. 간다, 기다려. 그럼 너 핑크 토끼 넣었어. 간다, 앉아. 기다려. 핑크 토끼 너 선물이야. 고마워. 너 가져라. 고마워. 저 선물. 선물 중요시. 맞아. 그래서 이게 어디예요? 생일이 없었는데. 엄마랑 여행 갈 때 쓰면 되겠다.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래요. 간다. 귀여운데, 사연이? 고마워. 박수!
근데 왜 이거 맨 처음에 이거 와서 이거 샀어? 이게 없었어? 이 표현이 없었어? 아니? 있었어? 아니 근데 우리가 제일 수선아 이런 물로 할 때 귀여운 것 같아서 그런가? 소품 느낌을 사. 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밖에 비 와. 소품 나올 수 없어. 잘 어울려요? 밖에 비가 와. 밖에 비가 온다고. 야 너 완전 셀링이 거래. 아 그래? 승선이 감사합니다. 비와! 밖에 비 온다니까! 아니야, 나 오다리 아니야! 오다리가 돼가고 있는 거야. 허벅지 근육이 많이 죽어서 죽어버리고. 아 근데 걱정이야. 아 탈까봐 이렇게 지져. 탈까봐? 아니. 그러면? 너무 방금 엄청 풀릴 것 같아서. 아 맞아. 응.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맞지. 수입이 언제 오는데? 어? 수제비 언제 오는데? 하루 갔다 오는 거야, 하루. 아, 하루? 아니, 수제비 언제 오냐고. 수제비 이제 40분 걸린다 했으니까 한 15분? 아, 그래? 1분가 하루밖에 안 갔다 와? 오! 난 일주일 다녀야 되는 거 아니? 그치. 그럼 한 3일은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니? 가서 진짜 맛있어, 썼다. 어디 갔어, 근데, 과일들? 다, 어제 만든 거 다 어딨어? 냉장고에. 냉장고에? 와, 의샤님 또 고마워요. 야, 의샤님이 또 총땡가입. 야, 또 백고기 선물 감사합니다. 야, 언니 1대1이 절대 안 된대. 1대1 안 되지. 4대1이어야 된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어제 만든 거야? 아, 그냥 설탕 절임이야. 뭐 오빠나 먹일까? 어. 남편님 갖다 드리자. 나 그 정도 온 것 같아. 팬분들한테 드릴 좀 그렇고. 나 그 생각했거든? 나 완성하고 안 되길래 이거 들고 거기 갈까? 언니한테 물어봐서 들고 갈까? 딸인 거 그치? 딸인 거 같지? 근데 도아 언니랑 있어가지고 못 갔어. 아쉽네. 그럼 또 열심히 드실걸? 쿠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오빠 어제도 방송 끝나고 물어봤어. 왜 안 들고 왔냐고. 엄마 몇 개까지 먹을 수 있나 이런 거 하면 짱 많아. 쿠파 좋아하시잖아. 너무 맛이 없어. 그러니까 물엿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물엿도 많이 들어가고 설탕 비율이 훨씬 높아야 돼.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망했어. 맞아. 감동. 에이, 그렇게까지 빡대다리, 그렇게까지 그러실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맛이 없어. 너가 셀링이가 해가지고 한번 해봐봐. 왜? 이건 좋아해. 그래? 알았어. 아니래요. 셀링이가 실택 나중에 예쁘게 만들어서 전해주고 싶다고. 그래. 남언니는 소중하니까 아껴주고 싶대, 셀링이가. 맞아. 역시 착해. 아, 역시. 나중에 오빠 맛있는 거 해주고 싶지. 이건 주고 싶지 않지. 그치. 아, 역시. 255개. 역시 우리 야채 보인다. 옷은 5개 입어야지. 알았어요. 해읍이 뭐야? 해읍이셔. 근데 이거 은근 맛있어. 어머, 더 이상한데? 아, 오늘 뭐 이렇게 나가지? 언니 몇 시에 가? 언니 7시까지 모이기로 해서 밥 먹고. 저녁? 오늘 방송 몇 시에 켜? 언제 식구 키우려 했지? 벌써? 4시인데? 식구 키면 6시야? 야, 너 7시? 같이 씻을래? 5개 개주한 물결표 하트. 같이 씻을래? 태유비 또 같이 씻을까? 아 시끄러워. 네. 내 핸드폰 어디였어? 핸드폰. 아,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너 냉장고에 넣었나? 어딜까? FX 시카구만. 아 맞지만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든데 메뉴에. 이따 김밥 오면 내가 맞는 것 같을 거거든? 여러분들 이따가 김밥 오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만들었어요 할 거니까 그런 척 해요. 알지? 다른 시청자분들 오시면 허언증이 좀 있구나 이렇게 허언증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려요. 허언증이 좀 심해. 하겠냐 이씨? 해주시면 여러분들 소원 한 개 들어줄게요. 무슨 소원? 그냥 방송에 심의에 걸리지 않는 정도.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 10개 개조한 석현이도 10개 꽝꽝 믿을 사람을 믿냐 TFT 소원. 일본행 취소가 소원이야. 너무해. 아니 너무해.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하치. 아 준비하고 왔더니 진짜 안 놀아요. 롱패딩 입으면 좋겠다. 롱패딩요? 여행 일본 취소하는 게 소원이래요. 하지만 다섯 개 어떤 캐리어 정보요? 강우정. 동생아.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하트. 달러 진짜. 야야야야야. 되겠냐 이씨. 동생아. 아 어디 갔냐? 야야야야야야. 되겠냐 이씨. 애는 들고 가버렸어 얘. 뭐야. 너무 착한 넌데 I don't know 내가 왜 이러는지. 오른쪽에 있는 은색 캐리어 정보를 알려달라고요? 은색 캐리어? 핑크토끼 괜찮지 않아요? 핑크토끼 사세요. 은색깔 말고. 핑크토끼 괜찮지 않아요? 왜 은색 말고 핑크토끼 사요. 핑크토끼 괜찮아. 노르텍스 해보라고. 노르텍스가 뭐야? I'm sorry. 다섯 개 개조한 물결표. 농개님도 하루 다녀오는데 짐 많은 거 아니에요? 아직 짐 제대로 안 썼어. 욕구나고 그냥 치아, 칫솔 뭐 이런 것만 썼지. 막 합숙 때 쓸 뭐 잠옷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썼어. 노르텍스 검사하게 해보라고요? 아 근데 손에 지금 실험 묻어가지고. 물결표 하체. 셀링 오면 남순 100개 셀리 5개. 남순이는 100개 셀린 5개? 그건 좀 그렇네. 잠깐만. 노르페스 동영상. Suffocating, I'm waiting and always hesitating. Kryptonite desires. 네, 우리 영일범 언니님 고맙습니다. 김무성. 김무성 노르패스 기억해요.
오빠한테 이걸 시키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슝 던지면 오빠 이렇게 주워 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시키라고? 아 진짜? 알았어 알았어 이거 할게. 일본 가서 알았어. 알록까지 아닐까? 세 명이서 노는 게 재밌겠다. 어. 발로 해야 되는 거야? 발로. 아. 아니, 남순이가 발로 탄다고. 발로 탄다고?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거예요? 오. 되게 특이하다. 오. 다섯 개. 내 빡대 가는 게 또 다섯 개 선물 꾸만꾸만 감사한다. 오케이. 너가 저렇게 하면 남순이 발을 찰 것 같다고. 라고. 아, 남순이 오빠 나 발을 찬다고? 나 아직까지 맞아본 적은 없는데. 슬슬 맞을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나 아직 맞아본 적은 없는데. 어, 가방을 발로 찬다고? 내일이야? 내일 맞는 날이야? 아, 탄다고? 캐리어를? 아, 그건가? 네? 펜가이? 네? 펜가이드 해주신다고요? 응? 응? 펜가이드 해주신다고요? 응? 132개 교주한 물결표 하트. 또 우리 티티님께서 하나 뿐이세요. 우리 스튜피드 세라고. 오랜만에 스튜피드 그거 들을까? 스튜피드 러브인가? 그 뭐지? 어? 오. 스튜피드 뚜두루두루 어어 Send me please. 그... 아, 그 노래 뭐였지? 스윗박스였던 것 같은데. 스튜피드 어... 스윗박스 아닌데? 예스! 박스 아니네? 모르겠다. 스튜피드 나이요? 다섯 개 교주한 티티님도 그만! 그냥 스윗드림이나 듣자. 아 맨날 스윗드림. 낮방을 오랜만에 하는 거지? 방송은 매일매일 키고 있어요. 선선 햇살은 나의 창을 밝게 비추고 안쓴 눈을 떴을 때 그대의 미소가 나를 반겨요. 남순이 건 지송이가 받게 하고? 저 내일 여행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여행 가는 거 이따가 남순님 아이디로 그 뭐지? 뭐 한댔지? 뭐 옷 사고 뭐 여행 뭐 사고 그 다음에 뭐였지? 뭐지? 합숙 잠방 할 거거든요 넷이서? 그래서 쇼핑? 쇼핑 방송 잠방 뭣? 파자마 입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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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방 잠방 꿀잼가? 라고요? 뭘 라고야? 7시까지 모이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밥 먹고 샤워하고 씻고 준비하고 가면 되겠구만. 라고 될 일이 뭐가 있어? 아 손 겁나 끈적거리네. 나 손 셀링아 언니 핸드폰 좀 베개 사운드 탑
아 근데 아니야 그런 거는 좀 그래. 혜리가 옷 있는데 너 들고 갔잖아 아까 전화기. 없는데 나 여기 있었는데 없었는데? 고주한 물결표 하트. 우와 중독이. 좀 풀어줘. 19 못 본다 유유. 아 진짜 알았어요 중독님. 블랙 풀어드릴게요. 아 중독님 오랜만이에요. 아, 잘 지내셨어요? 안녕. 찾았어? 아니 못 찾았어. 지금 손장 닦으러 가고 있어. 여기 있었는데 너가 핸드폰 찾는다고 막 한 다음에 없었어. 내꺼 너 왜 거기다 뒀어? 진짜 미안해. 괜찮아 엄마 블랙 걸었어. 알았어 내가 풀어달라 할게요. 언니 블랙 당했어? 언니? 어 언니 몰라 아무리 까불어도 블랙은 안 씹히시던데. 누가 블랙 걸렸어? 아 근데 솔직히 나 정도면 오빠한테 까본 것도 아니야 진짜. 더